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장한 수산물 할인 행사와 더불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 상점과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와보니까 아직 예전에 비해서는 활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그리고 소비 위축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5에서 10%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고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매월 개최할 예정이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산물 소비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함으로써 여름철에 수산물 시장에서의 매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